그 전부터 연설을 되게 잘하세요. 말씀이. 토론을 제가 볼 때는요. 네. 나중에 본선에 올라가든지 어디 가면 이재명 당할 사람 없거든요. 아,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면요. 엄청난 내공을 갖고 계시는데 네. 그때는 더 지금의 4년 전에 이재명은요. 제가 보면요. 정말 손흥민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참으 한 꼴이었어요. 네. 그 이재명 지사 찍어갖고 영상 올리면요 기본 50만 조였어요. 100만 조였어요. 50만, 네. 100만. 어떻게 보면 네. 유튜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연설이었어요. 그때 우리 총수님이 약간 삐진 게 뭐냐면 네. 총수님이 맨날 나보고 쫓아다니면서 사진 그 찍자 그랬는데 내가 네. 몇 번 도망갔거든. 어. 그래서 이분이 삐졌던 것 같아. 아 그런 건 없고요. 아프시나 보다 네. 그랬는데 네. 제가 이재명 지사님한테 네. 반한 영상을 제가 어제 유튜브를 밤새 찾았어요. 어, 그래갖고.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는데 아, 그랬군요. 네. 한번 우리 피디님 준비되시면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대립과 갈등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 협력 통일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두려움을 흩어내고 희망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꿈을 위해서 계속 싸워 주겠습니까? 주먹을 쥐어 주십시오. 주먹을 쥐고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나가면 그 더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죠? 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한 번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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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제가 먼저 두려움을 뚫고 혁명적 변화, 국민혁명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함께 뛰는 우리 동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또 메우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믿고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깨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지사님 이때 저 때 네. 발언했던 거 대본 없이 저는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네. 즉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때 기억나세요? 네. 써놓지는 않았는데 미리 준비는 하죠. 네. 컨텐츠 자체든. 근데 제가 저 연설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지금 소름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자 그러고 내가 쓰러지면 네. 다른 동지가 채워달라. 그 자리를 메우고. 네. 그 자리를 메워달라. 그때 제가 저 연설을 보고 전국을 충청도 뭐 주진우 기자랑 하는 콘서트부터 해갖고 제가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네. 그때. 뭐 생각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용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두려움이 없는 걸 보통 용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사이코라고 하는 거고요. 아, 맞아요.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 내는 것 자체가 용기죠. 그 두려워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지. 다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다만 피하죠. 위험하고 손해보고 시끄럽고 정치에서는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저는 해야 될 일,
특히 뭐 저항이나 반발 때문에 못하는 일이라면 그걸 해야 진짜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걸 일부러 골라서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언제나 시끄럽다고 비난받고 왜 갈등을 일으키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서 용기라는 개념을 좀 제가 다시 좀 새롭게 정리한 게 있고 저 스스로. 그다음에 내가 넘어진 자리를 다른 동지들이 채우고 앞으로 나가자. 이거는 제가 평생 한 얘기예요. 저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제가 맨 앞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에서 또 쓰러지고 근데 그 자리를 메우면서 제가 온 거잖아요. 사실 뭐 이 사회의 민주화라든지 우리 사회적 변화라든지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지만 네. 뭐 그분들 위에 그 흔적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또 하나의 흔적이 되는 거고 네. 그걸 밟고 또 누군가 또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그 연속성을 얘기한 건데 그 생각은 제가 변한 건 없어요.